그냥 편하게 좀 저랑 얘기 좀 하고 예, 편안한 마음으로 댁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맥주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질문의 유형들이 이제 연수가 바뀌면서 또 크래프트 맥주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질문의 가짓수나 질이라든지 깊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해지긴 하지만 제가 보니까 비슷한 질문들이 매번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냥 아예 일강 교재로 정리를 해왔어요. 저랑 지금부터 그냥 한번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뭐 적으실 거 없어요. 적을 내용도 없고요. 네, 제가 오늘 어려운 내용은 얘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적을 거 없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들으시면 돼요. 또 질문이 있으시면 그냥 바로바로 손 들고 얘기하시면 돼요. 네. 격식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런 질문 많이 들어요. 뭐 와인도 아니고 맥주 뭐 그까이 거 다 거기서 거기지 맛이 니네 약간 좀 유난 떠는 것 같다 대충 먹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여기 지원하신 분들은 일단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예, 이런 질문을 제가 종종 받습니다. 종종 받아요. 그래서 맥주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맥주가 무슨 맛이 나는지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맥주 종류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인류의 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들 집에서 옛날에 만들어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농가에서 만들어 먹기도 하고 집에서 만들어 먹기도 하고 예. 다만 우리랑 피부색이 좀 달랐겠죠 그분들은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맥주라는 건 지금도 스타일이 계속 새로운 스타일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네, 개발되고 있어서 맥주는 굉장히 그 귀납적인 연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떤 특정한 법칙이 있어서 아래로 맥주는 이래야 돼 내려온 게 아니라 귀납적으로 이 지방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맥주를 즐겨 먹네. 이 지역에 갔더니 맥주가 색깔이 뻘겋고 토스트 맛이 나고 희한하네? 이러한 산발되어 있는 특징들을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한 거예요. 정리해서 그 스타일별로 묶어놓은 게 맥주 스타일이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진동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네, 벨이 한번 더 울리면 제가 기분이 상하겠죠? 네. 그래서 큰 분류로만 봐도 27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넘어가면 한 99개 돼요. 더 분류하면 100종 더 이상 넘어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여기 써놨죠. BJCP 2015 가이드라니까 기준 분류하는 단체가 있어요. 맥주 심사 단체들이 있는데 그 심사 단체마다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씩 또 달라요. 그래서 여기 단체에는 이런 스타일명이 있는데 여기 단체는 B라는 단체에는 그 스타일명이 없고 네, 좀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저희는 기준을 하나 잡고 말씀드리면 네, 이러한 문서가 있어요. 제가 이게 뭔지는 네,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 차차 알아가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홈브루잉 맥주를 심사하기 위한 가이드예요. 심사위원들이 보는 책자예요. 뭐냐면 제일 뒤에 적혀 있어요. 제가 제일 뒤에 교재를 실어놨어요. 조그만 글씨로 있을 겁니다. 제일 뒤에 네네 이 부분이요. 여기 두 쪽으로 인쇄된 부분 있죠? 이거예요. 이거 여기 보시면 뭐 맥주는 어때야 되고 색깔은 노란색에서 뭐 짙은 골드고 뭐 쓴맛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적혀져 있어요. 특징들이 네. 이것도 저랑 이제 차차 보시게 될 겁니다. 이거는 미국의 홈브루잉 그 비영리 단체에서 작성한 가이드고요. 저희가 홈브루잉 맥주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가이드를 좀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맥주 맛은 거기서 거기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해요. 오히려 변화의 폭이 굉장히 큰 술입니다, 맥주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뭐 다른 주종은 잘 몰라요. 와인이나 뭐 위스키나 뭐 잘 먹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먹어도 잘 맛을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술을 가르치는 강사니까 그래도 가서 좀 물어보면 어떤 술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변화를 즐기는 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급격한 맛의 변화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와인으로 치면 레드 와인에서 화이트 라인 확 바뀌죠. 맛이 확 바뀌죠. 그다음에 화이트 와인 중에서도 스파클링이냐 아니냐 확 바뀌죠. 그러니까 요 정도 베리에이션 아주 아주 급격하게 변하는 맛의 변화. 그리고 뭐 물론 레드 와인 중에서도 뭐 피노누아, 말벤, 뭐 까베르네 쇼비뇽 다르지만 굉장히 섬세하고 미묘하고 이런 걸 좀 즐기는 술들이 있는 반면에 맥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가능만 하다면 20잔을 쭉 깔아놓고 완전히 다른 맛을 낼 수도 있어요. 완전히 다른 색깔, 완전히 다른 맛. 그래서 이게 이거랑 같은 술이야? 이게 어떻게 같은 술이라고 부를 수 있지? 라고 할 만큼 맥주는 변화의 폭이 굉장히 큰 술이에요. 그래서 변화를 즐기는 술이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이 우연한 계기에 의해서 이렇게 딱 충격을 받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맥주 쪽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신규 애호가를 이렇게 끌어들이기가 좋은 술이에요. 왜냐면 그냥 아무거나 딱 줘도 자기가 일생 먹었던 맛이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예상 가능한 맛이 전혀 안 나요. 정말 그냥 우리나라에 맥주만 드셨던 분들은 제가 저 마트 한 10분 뛰어갔다 와서 아무거나 딱 들어도 세상에나 소리가 바로 나옵니다. 나는 그동안 뭐하고 살았던가 이런 얘기 바로 나와요. 그만큼 맛의 변화의 폭이 굉장히 큰 술이고요. 그 맛의 그 변화의 베리에이션을 즐기는 술이 맥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술보다 맛의 변화의 폭이 굉장히 크다 라는 거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거 가지고 보통 1강 때 수강생들이랑 많이 싸워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이거 가지고 기자들이랑 싸우고 있고요. PD들이랑 싸우고 있고요. 제가 찍혀서 저한테 인터뷰 안 들어오더라고요.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맛이 없지 않아요. 맛있어요. 되게 예상외의 답변 아닌가요? 네. 수제맥주 강사가 나와서 우리나라 맥주 쓰레기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맛있다고 하니까 의외에 뭐지? 우리나라 맥주는 말 오줌이라 그러던데 물만 탄 밍밍한 맛이라고 하던데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이 있는데 예,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고요. 예, 제가 많은 인터뷰를 하면서도 저는 방송 나가도 통편집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을 제가 절대 안 해주거든요. 그 제 프레임을 짜가지고 질문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제 입을 통해서 한국 맥주를 비판하고 싶은데 제가 절대 그거 안 해주거든요. 팩트에 어긋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같은 겁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한국 맥주를 얘기할 때 이 개념만 딱 아시면 돼요. 육상 선수랑 목수랑 딱 모아놓고 수학 시험을 딱 치는 겁니다.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어요? 최상급 등심 스테이크랑 뭐죠? 여자분들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먹는 거 묵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럽니까? 한천 그렇죠. 둘 다 음식이잖아요. 그 둘을 놓고 한천 보고 너 이렇게 풍미가 없어, 너 이렇게 감칠맛이 떨어져, 이게 말이 됩니까? 모든 음식과 모든 맥주는 제 기능이 있어요. 탄생된 목적이 있고요. 예, 어울리는 장소가 있고 어울리는 음식이 있고요. 추구하는 용도 본래 목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맥주는 맛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랑 이제 맥주 스타일에 대해서, 맥주 스타일은 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랑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저는 이런 분들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가스는 맛이 없는데 내가 일본 가서 아사히를 먹어보니까 죽이더라. 글쎄요, 맛이란 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본의 국민주는 맥주고 우리나라의 국민주는 소주기 때문에 일본의 그 생맥주 문화가 훨씬 더 발달이 돼 있고 관리 기술, 유통 시스템이라든지 훨씬 좋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결론은 이 세 개가 거의 같은 맛이에요. 그리고 필리핀 가서 이제 뜨거운 땡볕에서 노천 카페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산미구엘에 얼음을 딱 타서 먹으면 어떻게 맛이 없습니까? 맛이 있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이 세 가지 스타일을 놓고 보면 동일 스타일이에요. 동일 스타일. 같은 스타일이에요. 카스가 산미구엘보다 맛이 없는가? 자, 정말 마지막으로 경고하겠습니다. 경고. 나는 아니겠지 하지 마시고 핸드폰 한 번씩 다 보세요. 한 수업에서 세 번 벨이 울리는 건 좀 아닙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지켜주세요. 네, 그래서 이 맥주들은 저희가 이 맥주 그 스타일을 뒤에 보면은 이제 페일라거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맥주의 용도는 원래 그래요. 풍미 목적으로 개발된 맥주가 아니에요. 시원하고 깔끔하고 캬 농구하고 한 잔 빡 이런 용도예요. 애초부터 풍미를 추구하는 용도가 아니거든요. 누구나 쉽게 마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맥주 시장에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죠. 우리 수제 맥주는 굉장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술이에요. 같은 스타일 얘기해볼까요? 칭따오, 아사히, 아사히 슈퍼드라이, 기린 입지 방식으로는 좀 다릅니다만 여기서도 이제 부가 재료가 들어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쌀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간 이런 경쾌한 류의 라거랑 우리나라의 맥스라든지 뭐 기린 입지 방식오리라든지 입지 방식오리가 다른 게 안 들어가네?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외하고요. 뭐 오비 프리미엄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이런 맥주처럼 순수하게 보리로만 만든 맥주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런 맥주들은 다 부가 곡류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리 말고 예, 그 나라에서 어떤 부가 곡물이 많이 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래서 북미권에는 옥수수 많이 넣고요. 예, 버드와이저 같은 거 보면 밀러 같은 거 보면 옥수수 전분 이런 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권에서는 주로 쌀을 넣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들은 뭐 전분 무슨 전분인지 표기를 안 하는데 예, 전분을 넣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일부러 풍미를 라이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맛이 없기 위해 막 그 연구원들이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선호하고 잘 팔리고 누구나 쉽게 마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수업 저랑 같이 이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어디 이제 가셔서 한국 맥주 쓰레기 막 한국 맥주 막 능맹 이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배운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결론은 이 맥주들은 본래 목적 그리고 추구하는 그 바가 시원하고 깔끔하고 청량하고 깨끗하고 이런 맛을 추구하는 거지 고풍미, 섬세한 아로마 이런 걸 추구하는 스타일이 원래 아니에요. 예, 근데 거기다가 너는 왜 풍미가 없냐, 너는 왜 이렇게 싱겁냐 애초에 우리 육상선수랑 목수를 데려다 놓고 수학시험을 보는 것만큼이나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논의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직도 방송 틀면 그리고 아직도 신문 보면 한국 맥주가 맛이 없는 이유 쭉쭉쭉 나와요. 도대체 누구랑 인터뷰를 하고 그런 걸 쓰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그렇게 한국 맥주가 공격받은 덕에 또 저희 쪽은 본의 아니게 이제 반사 이익을 얻은 부분도 있어요. 덕분에 규제도 풀리고 네. 아 우리나라 맥주가 맛이 없진 않지만 맛이 없대 그럼 다른 맥주는 맛있나? 이러면서 소비자들이 좀 눈을 돌렸던 계기가 되었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 그러나 그냥 저는 정확한 지식을 전달해드리는 사람으로서 예, 우리나라 맥주는 맛이 없지 않다 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에일과 라거의 차이. 우리 지금 흔하게 먹는 맥주는 다 라거 맥주고요. 맥주를 조금 이제 어디서 드셔보신 분들은 아 요즘 에일 맥주가 대세지 뭐 이런 말씀 하세요. 네, 친구들이랑 만나면 에일 맥주도 안 먹어봤냐? 뭐 이런 얘기 하세요. 네, 선진 문물을 막 접한 것처럼. 네. 에일과 라거의 차이는 풍미를 그 기준으로 맛이 진하면 에일 뭐 맛이 깔끔하면 프레쉬하면 라거 이렇게 나누는 건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효모종이 달라요. 효모종이 달라요. 네, 미생물이 달라요. 미생물이 다르기 때문에 미생물이 선호하는 환경이 달라요. 예를 들면 사크로마이세 이게 이제 에일 효모 둘 다 효모예요.
둘 다 효모인데 사크로마이시스 세르비지아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크로마이시스 칼스버겐시스라는 애가 있어요. 이건 안 외우셔도 전혀 안 외우셔도 돼요. 적지 마세요. 전혀 쓸모 없어요.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익숙한 맥주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그죠? 칼스버겐시스라는 학명이 내가 아는 그 맥주랑 관련되어 있는 게 맞나? 라고 추측을 하신다면 마트 맥주 열심히 드셔보신 분들입니다. 맞아요. 그 덴마크의 칼스버그 연구소에서 최초로 그 라거 효모를 순수하게 이제 분리해서 배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칼스버겐시스라는 이름을 붙여줬고요. 이 둘이 생물학적 특성이 많이 다릅니다. L 효모는 발효하는 온도가 좀 높아요. 네, 발효하는 온도가 높습니다. 온도는 효모마다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한 18도에서 한 22도 사이. 이렇게 말씀하면 잘 모르시겠죠? 그게 우리가 온도계 달고 살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 실내 날씨는 될 거예요. 반팔 입으면 좀 으슬으슬하고 잠바 입으면 좀 덥고 그냥 지금처럼 난방에 가디건 하나 걸치면 딱 좋은 정도 온도? 예, 네. 그 온도. 비교적 라거의 온도보다 좀 더 고온에서 발효해요. 네. 그래서 효모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발효 기간이 상대적으로 라거 효모보다 짧습니다. 상대적으로 짧아요. 그리고 꼭 풍미 기준은 아니지만 에일 효모들이 라거 효모보다 일반적으로 어떤 발효할 때 뿜는 채취들이 좀 더 있어요. 예를 들면 과일 향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소독 향이 나는 소독약 같은 여자분들 손톱 리무버 그런 향이 나는 효모들도 있어요. 원래 그런 향이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효모들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향이 조금 있는 경향성들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 역의 개념은 성립하지 않는 거죠. 향이 향하고 화려하고 강하고 맛이 진하면 에일이다. 이건 아니에요. 에일이 일반적으로 그럴 확률은 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 라거 효모. 라거 효모는 좀 더 저온에서 활동해요. 저온에서 활동해요. 온도는 대략 한 6도 왔다 갔다. 6도 왔다 갔다. 네. 8도 이 정도. 에일 효모에 비해서 거의 절반 아래로 뚝 떨어져서 시원해야 되죠. 예. 얘네들은 발효 온도, 발효 기간도 에일 효모보다 더 길어요. 더 길어요. 그리고 똑같은 알코올 도수를 만들더라도 이 에일 효모보다 시간도 더 걸리고요. 효모의 양도 한 두 배 더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모든 라거 효모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라거 효모는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향을 막 내뿜거나 화려한 과일향을 내뿜거나 그런 경향성은 에일 효모, 세르비지아보다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그래서 라거 효모로 발효를 하면 좀 깔끔한 맥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에일 효모보다. 단지 이 차이예요. 정확히는 효모 종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내가 넣은 맥주가 에일 효모면 에일인 거예요. 그게 맛이랑 상관없어요. 에일 효모 중에서도 아무런 향 안 내뿜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먹으면 라거인지 에일인지 몰라요. 내가 에일 효모를 넣었으면 에일 맥주고요. 라거 효모를 넣어서 맥주를 만들었으면 라거입니다. 굉장히 진하고 복합적인 향을 가진 라거도 있어요. 말 안 해주는 에일인 줄 알지만. 네. 그래서 연결된 질문입니다. 에일은 진하고 라거는 깔끔한가요? 이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접근하긴 좋아요.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맞다고 볼 수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 쭉 설명드렸고요. 네, 요런 개념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충분히 에일이라고 느껴질 법한 굉장히 진한 맛과 화려한 향과 복합적인 풍미를 갖고 있는데 실은 알고 보면 라거, 효모를 넣어서 만든 라거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깔끔해. 여름에 한 잔 딱 먹었으면 좋겠어. 너무 좋아. 근데 알고 보면 에일 효모를 넣은 맥주도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구분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질문도 되게 많아요. 이거 어느 정도 공감하세요? 공감하세요? 이거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도 안 드시고 들지 말아보세요. 또 안 들어. 네. 어느 나라 맥주가 최고다. 맥주 하면 어디지? 사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맛에 우열성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많은 분들이 맥주의 나라는 독일로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생각보다 지구상에는 다양한 맥주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일 같은 맥주, 뭐 예를 들면 독일 가서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한국 맥주 많이 욕하시는 분들이 내가 말이야 독일에 출장을 갔는데 펍에 갔단 말이지 학생 족발이랑 맥주를 쫙 먹었는데 하, 기가 막히더라 역시 우리나라 맥주 하, 이래요. 근데 막상 이제 본인이 드시고 온 술은 카스랑 스타일이 다른 술이에요. 그걸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독일이라든지 우리가 그 맥주를 얘기할 때 흔히 유럽의 전통주라고 부르는데요. 네, 유럽에서도 여러 다양한 지역의 맥주들이 있습니다. 뭐 독일 맥주 강국들이 많아요. 독일도 있고 맥주의 뭐 발상지로 많이 알고 계시면 영국도 있고 종주국이라고 알고 계시죠? 영국도 있고 또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벨기에. 벨기에의 맥주 문화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에도 등재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예, 문화를 갖고 있고요. 뭐 체코도 아주 만만찮은 맥주의 나라고요. 예, 이런 맥주들 제가 사실 요걸 아까 질문 주신 요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비교 개념으로 바꾼 건데요. 이런 우리가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유럽 대륙에서 먹어왔던 맥주들을 그냥 유러피안 트레디셔널 맥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 전통 맥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다루게 될 크래프트 맥주는 상반되는 개념은 아니어서 제가 이렇게 VS라고는 안 했고요. 공존하는 의미에서 엔드 기호를 붙였습니다. 크래프트 비어는 어떤 특정한 맥주 스타일을 만드는 것이 크래프트 비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래프트 비어 회사에서만 만드는 맥주 스타일이 있는 게 아니고요. 크래프트 비어는 이제 뒤에 나올 텐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작은 양조장에서 전통적인 재료를 가지고 소량 생산하는 맥주가 크래프트 맥주예요. 그러한 요건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예를 들면 자꾸 말해서 미안하지만 카스 같은 맥주를 만들었다. 그럼 그 맥주 크래프트 비어예요. 네. 스타일 구분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 맥주 강국이라는 걸 상당히 공감하고 저도 독일 언젠가는 꼭 가보고 싶지만 네. 생각보다 세계에는 다양한 맥주 스타일이 있고요. 그리고 크래프트 비어들은 그러한 유러피안 트레디셔널 비어들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또 발전된 부분은 발전하고요. 지킬 부분은 지키고 예,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맥주 스타일들이 있어요. 또 맥주, 또 독일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맥주 순수령 많이 들어보셨죠? 맥주 순수령. 처음 들어보신 분 계세요?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처음 본 분들이 있어야 제가 이걸 준비해온 보람이 있어요. 맥주 순수령은 지금도 독일 법령 중에 하나예요. 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식품 관련 법령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맥주 만들 때 이거 외에는 넣지 말아라 하는 법이에요. 맥주 순수령, 순수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맥주 만들 때 법문에 보면 보리,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보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리를 싹을 틔운 걸 메가라고 합니다. 네. 보리는 맥주 못 만들어요. 걔를 싹을 틔우면 만들 수 있습니다. 엿기름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네, 밥통에 이렇게 넣으면 식혜 되잖아요, 그죠? 네, 맥주 만들 때 원리가 똑같아요. 메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효모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이게 발효를 신의 은총이라고 생각했어요. 또는 악마의 장난이라든지 거품이 막 생겨있거든요. 네, 효모란 말은 없었고요. 네, 홉, 그리고 물 이렇게만 넣어야 된다. 이 외에 재료를 쓰는 자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법령이 있어요. 네, 지금도 독일에서 유효한 법령이에요. 독일에는 법적으로 수출용 외에는 내수용에서는 다른 거 못 넣어요. 뭐 카카오를 넣는다거나 커피를 넣는다, 바닐라 이런 맥주 못 만들어요. 네. 네, 설탕 옆에 양조장에서 몰래 설탕 넣으면 신고해가지고 이런 일도 있기도 합니다. 수출용은 좀 어느 정도 가능해요. 맥주 순수령이 독일에 미친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이라고 하면 딱 그거밖에 못 넣어요. 딱 그거밖에 못 넣기 때문에 맥주 순수령 일단 나온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인간이 이 좋은 술을 발견해 나가는 기나긴 그 역사의 과정에서 별걸 다 넣어봤습니다. 우리 옆집 김씨가 맥주를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아 그 사람 건 좀 이상한 것 같아. 나 이걸 넣어볼까? 이런 식으로 맥주들을 만들었을 거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독초도 넣어서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었고요. 문헌에 보면 사람의 손가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길거리에 있는 아무 풀 막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막 죽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맥주 순수령이라는 게 제정이 되었고요. 요걸로 인해서 양조 품질이 좀 혁신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딱 요거밖에 못 넣으니까. 다른 건 안전한 술이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단순한 재료를 가지고 맛을 내려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초콜릿을 넣어서 초콜릿만 맥주를 만들긴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근데 초콜릿, 너는 넣지 말고 초콜릿 맛을 내라. 궁궐에서 명령이 내려왔어요. 얼마나 연구를 하겠어요. 네, 이를테면 이런 그 이유 때문에 굉장히 그 볼이라든지 홉이라든지 이런 맥주의 기본적인 재료들에 대해서 충분히 탐구하고 연구할 수 있는 반강제적인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단점의 경우도 있죠. 단점은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맥주 종류가 다양하지 못해요. 네, 독일 가서 드시는 맥주는 딱 요 중에 하나입니다. 바이스비어. 뭐 바이젠이라고도 부르고요. 밀맥주예요. 뮌헨 지방의 전통 맥주입니다. 그리고 독일 필스. 조금 쌉쌀하고 풍미가 좀 강한 라거예요. 쓴맛도 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뭐 헬레스. 이건 조금 많이 안 쓰고 되게 은은하게 달콤한 맛이 깔리는 깔끔한 라거예요. 거의 요 셋 중에 하나 아마 여행 중에는 드시게 될 거예요. 물론 히스토리컬 비어라고 해서 뭐 멸종되는 맥주를 지금 복원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예, 그런 것들은 아마 일반 대중 관광지나 펍에서 절대 팔지 않을 겁니다. 딱 세 가지. 그러니까 맥주 종류가 크게 많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뭐 벨기에뿐만이 아니라 독일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맥주 순수령이라는 법령이 없었기 때문에 예, 장점이라고 보면 맥주에 진짜 온갖 걸 다 제한 없이 넣을 수 있었고요. 벨기에 맥주 예를 들면 뭐 생강 넣기도 하고요, 계피, 정확히 말하면 시나몬 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클로브라고 해서 정향 같은 거 넣기도 하고요, 또 뭐 있나요? 바닐라 넣기도 하고요, 또 발효할 때 젖산 발효를 시켜서 일부러 맥주를 식초처럼 시게 만들기도 하고요, 뭐 엘더플라워, 뭐 되게 엘더플라워 본 적은 없는데요, 저도 유럽 가면 그냥 지천에 있는 게 엘더플라워랍니다. 우리나라 잔디밭에 가면 쑥 같은 거 항상 있잖아요. 예. 뭐 그런 것도 온갖 꽃 종류를 넣기도 하고 또 체리, 뭐 라즈베리 이런 것들을 넣은 맥주도 있는데 독일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예 불가능하죠. 불법이니까. 네. 그 이런 재료들의 제한이 없었던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덕분에 굉장히 다양한 맥주의 유산을 좀 꼽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맥주는 종류 여러 가지가 있고 독일이 맥주 강국인 건 맞지만 유럽 맥주가 있고 술에 맥주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맥주가 왜 더 맛있나요? 맥주를 하면 생맥주지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병맥주 뭐하러 먹나? 생맥주 한 잔 해야지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제가 많이 합니다 주로. 네. 생맥주가 더 맛있으세요? 병맥주가 맛있으세요? 똑같으세요? 생맥주가 맛있다. 나는 그래도 생. 절반이 좀 안 되네요. 근데 꼭 생맥주집에 가서 병맥주 드시는 분들 있어요. 저 되게 좀 희한하거든요. 그럴 거면 왜 여기서 드시지? 집에서 오징어 구워서 드시면 돼.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병맥주를 더 선호하시는 분 있으세요? 소화가 안 돼요. 네?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되신다고요? 병맥주랑 생맥주는 소화가 안 돼요? 네, 진단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선호도는 좀 있어요. 네. 이게 우리가 생맥주가 있고요, 그리고 병맥주가 있고요, 캔맥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드는 맥주는 일단 제외하고요. 이게 다른 맥주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 맥주의 종류는 다 다를 것이다. 자, 맥스를 예로 들게요. 맥스, 마트에서 파는 병맥주 맥스랑 내가 어제 노가래집에서 먹었던 오베 호프집에서 먹었던 맥스랑 그 다음에 그 여행 갈 때 내가 간편하게 들고 갔던 캔맥주 맥스랑 다른 맥주일 것이다. 하여튼 뭔가 다를 것이다.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뭔가 다를 것이다. 맛이 다르다. 뭐 재료 함량도 하여튼 어쨌든 다를 것이다. 한 10분 정도 되십니다.
아,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려야 돼서 또 마음이 무거운데. 결론은 같아요. 결론은 같은 맥주입니다. 제가 좀 생산공정을 보여드리면 좋은데요. 그냥 상상할 수 있으니까 말로 설명드릴게요. 그 맥주 공장에 가면 이렇게 긴 호수가 그냥 편하게 호수가 하나 내려와 있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화 레일이 돌아가죠. 라인이 돌아가죠. 그럼 이제 빈병들이 옵니다. 오고 라인 꽂고 맥주 채우고 옆에서는 뭐 로봇인지 뭔지 모르지만 뚜껑 닫죠. 물에 한번 헹구고요. 자, 그 다음에 같은 노즐에 이제 뒤에 캔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캔들이 쫙 옵니다. 캔을 맥주를 넣어요. 뚜껑 다 돌려서 닫습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캔 맥주를 출고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자 생맥주 통이 쫙 대기하고 있습니다. 생맥주 통이 대기하고 있어요. 생맥주 통 보신 적 있으세요? 네. 호프집 가면 20리터짜리 스댕거리는 되게 무거워 보이는 거. 그거 한 26kg 돼요. 잘못 들으면 허리 나갑니다. 물론 저는 매일 듭니다만. 네. 그 캔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쭉 옵니다. 맥주를 쭉 주입해요. 뚜껑 닫아요. 출고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렸어요. 결론 같은 맥주예요. 근데 이게 시간에 따라서 맛이 틀리는 건가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맛이 다르다고 느끼신다면 기분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맥주는 용기마다 맛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물론 생산된 지 얼마 안 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예. 그 생에서도 이제 오늘 처음에 땄을 때하고 그거 남은 걸 그 다음날 먹었을 때하고 안 되는 맛이죠. 예를 들면 오늘 따랐을 때하고 이제 처음에 그 생맥주에서 네. 처음에 이제 그걸 오픈해서 생맥주 통을 내가 우연히 갔는데 운 좋게 주인이 새 걸 딱 땄어요. 네. 딱 그거랑 네. 그 다음날 와서 어제 딴 거 먹을 때랑 뭐 이거 일리 있는 지적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온도의 변화로 맛이 틀리는 건지 이게 빼면서 그 속안에 있는 기포라고 해야 되나? 가스가 빠져서 맛이 틀리는 건지 너무 궁금해요. 우선은 생맥주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두 맥주랑 근본적으로 다른 특징이 있는데 탄산을 넣어야 나와요, 맥주가. 네. 제가 이거 그림 그리면서 설명 좀 드릴까요? 어차피 오늘 시간도 많고요. 저는 그냥 편하게 얘기하려고 나왔으니까요. 그냥 격식 없게 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여기 위에는 가면은 생맥주 다 떨어지면 이 사장들이 이렇게 뭘 빼가지고 끼고 막 이러잖아요. 네. 예, 이런 주입구가 있어요. 자유선. 여기로는 맥주가 나오고요. 여기로는 가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나올 구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맥주는 밑에부터 나오는 거예요. 통의 밑부분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 밑에부터 나옵니다. 예. 맥주는 실제로 완전히 가득 차 있지는 않고 안 보이네요, 선이. 한 요 정도까지 이렇게 찰랑찰랑 차 있습니다. 요 공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로 이산화탄소 탄산통을 써가지고 탄산이 들어가면 압력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찍어 누르는 거예요. 위에서 압력을 찍어 누르면 맥주가 나갈 데가 없으니까 이 대롱으로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맥주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위에가 빈 공간이 탄산이 차 있어요. 탄산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두 맥주는 이런 과정이 없는데 이 생맥주라는 놈만 탄산을 넣어야지만 나오기 때문에 예, 탄산을 업자가 강하게 넣을 수도 있고요. 그냥 딱 나올 만큼만 적당하게 넣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맥주집 가면 되게 탄산 쏘는 집 있고 어떤 집은 그냥 딱 적당한 집도 있고 예, 그런 차이가 있어서 실제로 생맥주는 관리하시는 사장님들이 어떻게 업장에서 하시느냐에 따라서 맛의 편차가 커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생맥주, 흑맥주는 그냥 공장에서 딱 적당 탄산을 넣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딱 따서 먹으면 예, 내가 사나 우리 친구가 사나 맛이 거의 비슷할 거고요. 예, 그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탄산이 들어가면서 우리 맥주들이 그 용기, 맥주 용기들이 밀폐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밀폐되어 있진 않아요. 예, 완전히 밀폐되어 있진 않아서 어디선가 공기가 들어가면 어디선가 나오잖아요. 미세하게 조금씩 향미라든지 아로마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생맥주는 오늘 꽂고 그날 바로 딱 팔면 제일 좋아요. 물려놓고 장사가 안 되면 오늘도 팔고 그러면 한 통이 한 절반 정도 남아있겠죠? 내일도 팔고 근데 하필이면 이틀 뒤가 가게 휴문날이야. 문 닫았어. 와서 3일째 팔고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처음 땄을 때보다는 맛이 덜할 수도 있어요. 예,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예. 그런 차이가 가장 크고요. 네, 밑에서 나머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제가 옛날에 그 원고를 기고받아서 글을 하나 쓴 적이 있는데요.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희 아 보드가 저기 있네요.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생맥주에 들어가는 이 생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생 한문이잖아요. 날 생자잖아요. 살아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 단어 때문에 굉장히 혼동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생맥주라는 말 자체가 좀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외국에서는 생맥주를 뭐 라이브 비어라고 할까요? 그런 용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생맥주라는 개념 자체가 일본에서 들어온 말이고요. 외국에서는 생맥주를 뭐라고 하냐면 드래프트 비어라고 해요. 드래프트 비어 또는 탭 비어. 탭은 그 꼭지를 얘기합니다. 이게 맥주 따르면 꼭지 있죠. 탭비어, 드래프트비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애초에 뭐가 살아있다는 뉘앙스가 그 단어엔 전혀 있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생맥주, 생, 살아있어, 한자도 생이야, 효모가 살아있어서 더 맛있겠네? 자연스럽게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단어 구조를 갖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맥주라고 해서 효모가 살아있는 건 아니고요. 네. 카스 생맥주 노아라집에서 먹었던 그 맥주에는 효모가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맥주에도 당연히 효모가 전혀 있지 않고요. 필터링을 해서 다 걸러내요. 대기업 맥주들은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 걸러내요. 예. 또는 저온에서 살균해서 어쨌든 균을 죽이거나 열을 가하지 않으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효모까지 싹 걸을 수 있는 정밀 필터로 걸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생맥주에는 일반적인 생맥주에는 효모가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효모가 살아있는 개념으로 생맥주를 정의해 보면 그럼 진짜 뭐가 생맥주냐? 아 인터넷이 안 되는군요. 아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애교를 갖고 왔습니다. 아 비밀번호 걸어야 돼. 귀찮아요. 옛날에 그 기고한 글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효모가 살아있는 맥주를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 첫 번째 만들어 드세요. 우리 효모 걸리는 장치 집에 있는 분 없죠? 만들어 드시고 그리고 우리 지역 수제 맥주 드시면 돼요. 네. 일부러 안 걸은 건 아니고요. 영세에서 필터링 기계가 없어요 저희는. 네. 그리고 바로바로 소비되는 구조로 소량 생산하기 때문에 네, 일부러 효모를 줄일 필요가 없어요. 물론 효모가 살아있는 맥주가 더 맛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 효모를 걸러주게 되면 뭐 맛의 완성도는 훨씬 더 좋아지고 안정성도 훨씬 좋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생맥주로 드시고 싶으시면 만들어 드시거나 수제맥주집 가서 주로 드시거나 예. 근데 일반적으로 안 걸었기 때문에 좀 뿌옇죠. 그게 단백질일 수도 있고 효모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결론은 같은 맥주고요. 제가 이 얘기하면 되게 동심파괴라고 욕 많이 먹어요. 세상에나 나는 40평생을 생맥주가 효모가 살아있는 건강한 맥주라고 먹었는데 젠장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제가 뭘 놓고 온 것 같은데 여기다가? 아 예.
네. 이런 거는 맥주 조금 그래도 관심 있고 맥주의 유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래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 질문하세요. 여름에 땡볕에 막 맥주들 만져보면 통 뜨끈뜨끈한데 생맥주 그거 괜찮은가 이런 질문 하시는데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맥주는 공장에서 나온 순간부터 맛이 떨어지는 일만 남았어요. 절대 그 맛이 올라가지 않아요. 공장에서 출고가 딱 되면 그 순간부터는 맛이 떨어질 일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맛에 떨어지는 속도와 그 깊이를 낮추는 건 뭐 유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저 같은 이런 이쪽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데 그런 것도 우리나라에 아직 조금 정착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아직도 맥주 뜨거운 여름에 냅두기도 하고요. 여름에 특히 에어컨 끄고 퇴근하고 다음날 딱 출근하면 맥주 막 난리가 있어요. 물론 냉각기를 거치기 때문에 서빙할 때 시원하긴 하지만 순간적으로 냉각을 시켜버리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좋지 않고요. 맥주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맥주는 항상 차갑게 보관해야 됩니다. 항상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항상 차갑게 보관해야 돼요. 공장에서 차가운 상태로 주입이 되고 그 다음에 원래 정상적으로는 그게 도매상들한테 분배가 될 때 다 냉장 트럭으로 안에 넣어가지고 배송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관하는 도매상도 냉장 창고에서 보관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트에 넣을 때도 마트도 다 냉장고 안에 맥주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슈퍼마켓 가면 그냥 진열돼 있죠. 겨울은 그나마 괜찮은데 여름에 가면 만져보면 뜨끈뜨끈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맥주의 그 향미 소실을 굉장히 급격하게 일으켜요. 네. 실제로 병이 완벽하게 밀폐되어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어디선가 새긴 새요. 변화의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 맥주 맛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물리적 충격. 배송할 때 덜컹덜컹 거리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자, 이거 실험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생산 날짜, 똑같은 유통기한인 사이다를 두 개를 사서 하나는 냉장고에 잘 넣고요. 하나는 제가 심심할 때 막 흔들어요. 또 넣어놔요. 다음날 또 막 흔들어요. 넣어놔요. 그렇게 한 열흘 정도 흔든 다음에 드셔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완벽하게 밀폐되어 있는 용기들이 아닙니다. 지구상에 완벽하게 밀폐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흔들면 안에 활동이 격렬하게 진행되면서 이 얘네들이 어디론가 나가겠죠? 예. 그래서 예. 갖고 있어야 될 향들이 날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 직사광선, 이거 아주 주의합니다. 직사광선은 물론 온도를 상승시키는 영향도 있지만 그 맥주 만들 때 이제 호비라고 해서 호프라고 해서 그 넣는 그 식물 재료가 있어요. 쓴맛을 주로 내줍니다. 그 맥주 그 호흡이 갖고 있는 특정 성분 중에 하나가 자외선이랑 만나면 직사광선이랑 만나면 그 스컹키 같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방구 냄새 네, 그런 향들을 내뿜어요. 그래서 맥주병들이 직사광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갈색병이거나 초록색병이거나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코로나 투명병 있죠. 이런 애들이 실제로 굉장히 맥주 변질에 취약한 맥주죠. 하지만 마케팅 채널도 포기 못하겠죠. 외관이 이쁘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 세 가지만 주의를 해줘도 맥주 굉장히 품질 보존을 어느 정도 안정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일본도 안 지키는 데면 또 안 지키더라고요. 몇 번 가보면 그냥 막 여름에 막 야적장에 야적하고 막 그런 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요거 되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죠.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지만 막 손님 바글바글한 생맥주집에 생맥주를 왠지 마시는 것 같잖아요. 네, 기분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마실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요. 장사 안 되는 집에 비해서. 예를 들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장사가 엄청 잘 되는 집.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맥주집 중에 제일 잘 되는 집 생맥주집 중에 제일 잘 되는 집이 제가 알기로는 그 을지로에 그 만선오프나 뭐 오비베어나 이런 데 있죠. 노가리 건물 을지로 공구상가 뒷골목에 가면 그런 곳이 아마 장사 제일 잘 될 텐데요. 예. 그런 데는 도매상 그 만선오픈 저도 들어보니까 그 지금 오비를 쓰는지 하이트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사장단이 1년에 한 번씩 와서 인사한대요. 감사합니다. 우리 맥주 인사한대요.
자, 장사 잘 되면 맥주 많이 쓰겠죠? 그리고 장사 잘하는 사장님들은 자기 아이템 연구를 보통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만든 지 얼마 안 된 맥주가 맛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도매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야, 그 공장에서 만든 지 일주일 이내에 것만 납품해 아니면 빠꾸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 녹화가 되니까 빠꾸 이런 말씀 안 됐네. 반품. 네. 네, 좋은 영화가 있습니다. 아, 카메라 신경 쓰여요. 네, 그럴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회전율. 한 통을 따면 그날 다 파는 게 제일 최고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탄산이 주입되고 있고, 그럼 어딘가 향이 나갈 거고, 이런 문제들. 그래서 딱 따면 그날 다 팔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생맥주만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라인. 라인 청소 상태. 이게 좀 있어요. 맥주는, 우리는 생맥주는 컵에 바로 따르는데, 아, 병맥주나 캔맥주는 따서 컵으로 바로 오는데, 얘는 맥주랑 컵 사이에 공정이 하나 더 있죠. 예, 네, 호스들이 있어요. 냉각기라든지, 뭐 이렇게 탭이라고 아까 그 맥주 뽑는 꼭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청소를 잘 안 해주면 맥주에 단백질 성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노란색 머드? 진흙 같은 것들이 생겨요. 그것들이 오래 청소를 안 하면 점점 굳고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비어스톤이라고 부르는데 단백질 성분들이 굳고 그래서 안에서 좀 부패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느 맥주집 가면 되게 막 딱 먹었는데 이상한 냄새 나는 집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라인 청소가 좀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들은 라인 청소 상태 장사 잘 되는 집은 영업사원이 와서 해줘요. 사장님 청소해드리겠습니다. 해줘 갑니다. 맛이 있겠죠. 뭐든지 장사가 잘 되면 대우를 해주고 세상에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소 잘하고 생맥주는 별거 없어요. 탄산, 적정 탄산 잘 불필요하게 많이 넣지 말고 가급적이면 맥주 종류를 줄여서 단일 품목으로 줄여서 그거 하나가 딱 그날 팔릴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사장님이 청소 잘 해주시고 약품도 한 번씩 청소하시고 꼭지 탭도 분해해가지고 청소 한번 하시고 이런 노력을 좀만 해주면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 잘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신경 쓰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얘기다. 이거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셨던 크래프트 비어 말씀드릴 거예요. 영어로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쓰는, 이렇게 표기하는 것들도 있어요. 핸드크래프티드. 수작업 맥주. 근데 이게 수제 맥주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얘기하는데 저는 뭐 이 단어는 크게 선호하진 않고요. 그냥 크래프트 비어, 크래프트 맥주 이렇게 저는 보통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크래프트 비어라는 걸 달리 한국어로 번역할 게 별로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수제라는 글자에 대한 그 로망이 있어요. 수제 하면 뭔가 대량 생산 말고 좀 나만을 위해 신경 써준 것 같고 조금 더 그쵸? 약간 럭셔리. 네. 그래서 수제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한국인들 머릿속에는 긍정적으로 이미 자리가 잡혀 있어서 수제 맥주라고 달리 번역할 길이 없다고 저는 추론합니다. 이게 누가 만든 말인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재료를 쓰고 그 다음에 자본이 독립, 그러니까 이거는 그 미국의 그 양조가 협회가 있어요. 거기서 정의한 크래프트 맥주란 무엇인가라는 정의 기준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뭐 막 쌀을 막 많이 넣는다거나 이러지 말고 맥주가 본연에 갖고 있는 풍미를 끌어내기 위해서 매가, 호, 물, 효모 이렇게 기본적으로 넣고 전통적으로 넣고 단 이제 창의적인 부재료 맥주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자본의 독립성도 되게 중요해요. 요즘은 미국의 크래프트 비어들이 연 1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시다시피 제조업이 붕괴된 나라여서 금융이라든지 서비스업 이런 거 제외하고는 연 10% 이상씩 성장하는 산업 분야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연일 놀라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에서 저 양조장 할 거예요. 그리고 은행 가면은 그냥 돈 빌려준대요. 부럽습니다. 네, 그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고요. 소비자 선호들이 점점 이제
술은 조금 먹지만 맛있는 거 먹으려는 예, 그런 선호가 바뀌고 있어서 미국 크래프트 맥주는 그냥 동네마다 다 있어요. 그리고 좀 좋은 레스토랑 가잖아요. 뉴욕에 좋은 레스토랑 가면 뭐 버드와이저 빌리라고 안 팔아요. 약간 이렇게 야 우리 가게가 쟤는 어떻게 그런 걸 팔아 이래요. 좋은 맥주들을 크래프트 맥주들을 넣으려고 많이 하고요. 그런 미식 쪽으로 많이 좀 변하고 있어서 이 시장 포션을 대기업 버드와이저나 밀러 같은 쿠어스 같은 대형 맥주 회사들이 점점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뺏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업 사냥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크래프트 비어를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근데 약간 DNA가 다르거든요. 저랑 저 같은 사람이랑 이제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예, 저는 돈을 줘도 제가 싫은 건 안 하는데 약간 DNA가 달라요. 자기들이 해보려고 했는데 뭐 잘 안 되기도 했고 직접 해보니까 예, 그런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 요즘은 이미 잘 되고 있는 크래프트 맥주 회사를 돈 주고 딱 사요. 인수해요. 지분을 딱.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드는 맥주는 되게 맛있고 크래프트 맥주 전형적인 스타일들을 만드는데 알고 보면 소유주가 우리 오비랑 같은 소유주거나 예, 우리 오비가 그 인베브 거거든요. 벨기에랑 이제 브라질 이렇게 합병된 그 세계 최고의 맥주 그룹 중에 하나예요. 걔네가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도 수제 맥주 회사를 많이 사요. 미국에서 사요. 자기들이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사요. 그러면 자기들 시장도 지킬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외부 자본 비율이 일정 비율 되는 곳들은 수제 맥주 회사가 아니다 라는 이런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량도 기준 중에 하나인데 너무 많이 생산하는 곳들은 크래프트 맥주 범주에서 벗어나요. 생산량도 어느 정도 너무 많지 않은 정도로 그 아래에 이 세 가지 조건 다 충족되는 곳이 크래프트 비어 브루어리 크래프트 비어 양조장이 되고요. 그 크래프트 비어 양조장에서 생산하는 맥주가 크래프트 비어입니다. 예. 자, 맥주 비싸죠? 수제 맥주 비싸지 않습니까? 저도 팔면서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예, 좀 가격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맥주 마시면 640ml짜리 이 큰 갈색 맥스 병을 한 병 사면 한 병이 얼마인가요? 2,000원 되나요? 2,500원 되나요? 안 될 거예요. 하여튼 뭐 2,000 얼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캔도 뭐 싸고요. 또 우리 또 1.5리터짜리 페트 있잖아요. 더 싸죠. 근데 이제 수입 맥주 코너 이렇게 쓱 보면 오 뭐 맥주가 한 병에 그것도 500도 아니에요. 330ml짜리 작은 건데 막 7,000원, 8,000원 있잖아요. 한 4배 비싼 거죠. 양으로 따지면. 처음에 저도 고생 많이 했어요. 회사 다닐 때 월급을 다 털어가지고 맨날 맥주를 먹느라 가산을 탕진하고 그랬는데 네. 가격이 항상 저희 업계의 고민이고 걸림돌입니다. 사실 이유는 뻔해요. 이유는 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라거 맥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뿌려서 대량 생산해서 빨리빨리 먹고 싸게 싸게 먹고 박리담에 아시죠? 규모의 경제 많이 팔아서 빨리 풀고 예. 근데 저희 같은 소규모 생산하는 브루어리들은 내가 내 자식 같은 맥주들이 그렇게 소비되질 바라지 않기 때문에 예, 되게 이렇게 고집 있는 식당의 사장들처럼 꼭 자기가 새벽 4시에 가락시장 가서 재료 보고 넣어야 안심되는 그런 사람들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좋은 재료를 쓸 수밖에 없고요. 재료 넣는 양도 훨씬 더 많아요. 예, 일반적으로 풍미가 좋은 맥주들을 만들기 때문에 예, 좋은 재료, 비싼 재료를 많이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원가 경쟁력에서 딸리고요. 또 매입할 때도 오비에서 사면 몇십 톤씩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린 주문해봐야? 예, 그러니까 개당 단가도 좀 높을 수밖에 없고 구매 경쟁력도 떨어집니다. 예, 그런 이유가 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 쪽은 소규모 생산하다 보니까 생산 효율성이 낮죠. 그래서 단가가 비싸요.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수제 크래프트 맥주는 영원히 우리 일반 맥주보다 싸질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수제 맥주 먹어봤더니 비싸기만 비싸고 쓰기만 쓰다 이런 반응들 많습니다. 실제로 저도 처음에는 지금은 다 포기했지만 처음에는 친구들한테 나름대로 전도해 보려고 야 이 맛있는 게 있다 먹어봐라 에이 써 얘 먹어봐라 야, 이런 걸 먹어? 안 먹어본 맛이 그렇죠. 이거 나와있지 왜? 예. 근데 이거는 저희는 우리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쓴맛이 굉장히 좀 중독이 됩니다. 어느 순간에 가면 좀 안 쓰면 못 먹겠어요. 어느 순간에 가면. 근데 또 이제는 또 요새는 또 쓴 거 못 먹겠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그동안 우리가 먹어왔던 맥주는 단일 종류의 한 가지 맥주, 아까 100종류가 넘는 것 중에 굉장히 억울하게도 한 가지만 먹고 살았고,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한 가지 맥주만 먹고 살고 있으니 당연히 이제 새롭죠. 아까 이게 말씀드렸지만 맥주는 변화, 맛의 변화의 폭이 큰 술이기 때문에 딱 주면 이게 뭐야 이래요. 뭐 맥주야 이거? 이게 어떻게 맥주야? 16도짜리 맥주를 딱 주면 이게 뭐야 이래요. 그래서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맛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그거는 같이 한번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강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느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혹시 하시는 분 있으세요? 전용잔 모으시는 분 없으세요? 이거 굉장히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강제로 맥주를 먹게 됩니다. 맥주가 필요 없는데 잔 때문에 맥주를 사게 돼요. 제가 집이 부천인데요. 저는 이제는 그 덕후란 말 아세요? 덕후? 일본의 오타쿠에서 나온 말인데, 뭐 애호각, 뭐 유난히 뭘 좋아하는 사람을 이제 우리 한국말처럼 비슷하게 네티즌들이 바꿔서 덕후 이럽니다. 앞에 뭘 붙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덕후지가 달라요. 맥주도 한다, 맥덕후. 맥주 덕후도 여러 가지 파트가 있어요. 저는 잔덕후였어요. 잔덕후. 이거 모으려고 제가 마트 근무하시는 분들 많이 괴롭혔습니다. 전화해가지고 듀벨 전용잔 있나요? 의정부에 전철 타고 가서 사오고, 전철로 막 2시간 가가지고 그랬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서 마트도 괜히 아무것도 안 사야 되는데 그냥 퇴근하면 그냥 마트 가는 거예요. 사는 행사 품목에 있으니까. 기네스 같은 경우에도 전용잔 종류가 뭐 맥주년 기념잔 또 다 달라요. 500짜리 있고 작은 거 있고 다 달라요. 그거 막 모으고 다녔던 시절이 있고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재밌어요. 어느 순간 부드럽게 느껴지지만, 네, 한 번쯤은 거쳐도 될 좋은, 제가 보기엔 좋은 취미 같아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좀 맥주가 좀 각별해지더라고요. 뭔가 애장품 개념이 되다 보니까. 맥주 이때는 저는 전용잔에, 저희 같은 잔덕후들은 그 맥주 전용잔이 아니면 맥주를 난 먹지 않겠다, 내 간을 더럽힐 수 없다, 이런 이상한 그런 집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듀벨 먹으면 듀벨 전용잔, 안 그러면 안 먹어. 듀벨 기네스? 기네스 파인트 먹어야지. 이래야 막 기분도 좋고 했는데요. 지금은 참 아무거나 먹습니다. 그냥 머그잔을 먹어요 저는 지금. 전용잔들 종류 굉장히 다양합니다. 맥주를 전용잔에 마셔야 더 맛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예, 큰 카테고리 정도로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큰 그 분류의 카테고리 정도? 예를 들면 얘랑 비슷하죠, 생긴 게. 저는 얘네 둘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근데 얘랑은 차이가 크잖아요. 예, 요 정도. 저는 요 정도로 생각해요. 덕후에서 탈출한 사람을 탈덕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잔덕후를 탈덕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근데 잔마다 어느 정도의 기본 특징은 갖고 있어요. 요 잔이 이제 듀벨잔 같은 이제 고블릿 잔인데, 여기 보면 잔의 쉐입이 이렇게 모아져서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런 잔보다 향미를 이렇게 모아서 가둬주는 성질이 더 강해서, 이런 잔 같은 경우는 좀 향이 화려한 맥주. 예. 그리고 맥주마다 시음, 적정 시음 온도가 좀 다른데요. 굉장히 차게 먹어야 맛있는 맥주가 있고, 또 어떤 맥주는 한 12, 13도, 뭐 이렇게 맥주 미지근해, 이 온도에서 먹어야 괜찮은 그 맥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잔들은 잔 다리가 있기 때문에 손으로 데워서 마시기 용이하겠죠. 이렇게 잡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손의 체온에 의해서 차가울 때 맛이랑 내가 계속 잡고 있으면 비록 내 손은 시렵겠지만 맥주의 맛의 변화의 과정을 즐겨볼 수 있겠죠. 향 맡기 좋은 잔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날씬하고 긴 잔들은
보는 맛이 좋아요. 보는 맛이. 기포가 이렇게 빨빨빨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청량한 라거 맥주나 독일에 특히 필스너 전용 잔이에요. 예, 이런 잔들 많이 쓰고요. 예, 이런 것들을 와인잔 같은 이런 자루 형태의 잔들을 거블릿이라고 하는데 이런 맥주들 전부 다 향 맞기에 좋아요. 뭔가 이렇게 모아져 있고 모아졌다가 살짝 퍼지거나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마다 뭐 꼭 그 잔에 먹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한 잔이 저는 집에 아직도 잔이 많은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경품으로 드릴까? 저는 잔이 많아도 뭐 지금 아무 잔에 먹지만 굳이 잔이 있으면 용도에 맞게 골라 드시면 저는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맥주 색깔이 종류별로 다양한 이유. 맥주 색깔 되게 다양해요. 내가 알고 있는 맥주 색깔이 다섯 가지 이상이 넘어간다 하시는 분. 내가 알고 있는 맥주의 색깔이 다섯 가지가 넘어간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맥주 종류 되게 다양하네요. 맥주 색깔은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완전히 그 찌푸라기 색깔, 예, 완전한 노란 색깔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골드 색깔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리 색깔, 커퍼 색깔, 뭐 엠버, 호박 색깔, 그 호박은 먹는 호박 말고요. 보석 호박, 호박 색깔, 좀 더 진해지면 브라운, 갈색도 있고요. 조금 더 진해지면 검은색. 검은색 중에서도 약간 붉은기가 도는 검은색도 있고 형광등 이렇게 비춰, 테이스팅할 때 형광등에 비춰보거든요. 약간 그런 검은색도 있고 완전히 불투명해서 시커먼 맥주도 있고요. 맥주 색깔이 종류별로 다양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 맥주 색깔을 결정짓는 요인. 색소를 탄다. 네? 굽는 거예요. 굽는 거요? 박수 한 번. 정확히 뭘 먹죠? 질사. 네. 맞습니다. 색소는 아니고, 저 색소도 있더라고요. 색소 아닙니까? 아픈 놈이 많이 있는데. 맥주 색깔 종류별로 다양한 이유는 우리 그 맥알을, 보리를 싹을 틔워서 건조시킨 다음에 알고 밖에 있는 싹은 건조되니까 이제 바삭 부서질 거잖아요. 다 털어내고 나면 걔를 이제 건조시킵니다. 열풍 건조를 시켜요. 오븐에는 굽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짝 구우면 이런 맥주가 나오고요. 그런 보리를 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볶아서 갈색이나게 들어가는 보리들을 집어넣으면 네, 이렇게 좀 점점 다양해집니다. 이게 보리예요.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얘는 거의 안 먹는 것 같아요. 그죠? 얘는 좀 더 먹는 것 같고, 여기는 뭐 완전. 그래서 커피 원두처럼 로스팅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태운 몰트들이 많이 들어가면 색깔이 확 하면 맥주의 색깔은 오로지 메가가 결정한다. 이런 몰트들을 주로 넣으면, 아, 몰트 메가 같은 말이에요. 이런 몰트들을 주로 많이 넣어서 양조하면 이렇게 밝은 색깔의 맥주가 나오는 거고요. 이런 몰트들을 기본으로 하되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볶은 메가들을 일부 첨가하면 할수록 이렇게 붉은 기가 나는 맥주. 이런 걸 조금씩 넣으면 조금 넣으면 한 이 정도 되겠죠? 그냥 이 정도 조금 넣으면 여기까지 색깔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 특히 그 메가에 색깔 단위가 있어요. 색깔 단위. 그러니까 로비본드라고 하는데요. 영국 사람 이름입니다. 로비본드라는 사람이 이 수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 같이 이 맥주 재료 파는 사이트도 한 번씩 둘러보실 텐데, 거기 보면 필스너 몰트 1.5L 이렇게 적혀 있어요. 1.5 로비본드입니다. L로만 표기하고. 이거는 되게 로비본드가 낮으면 밝아요. 로비본드가 높을수록 진해져요. 제가 대충 찍어보면 이거 한 로비본드가 1.2, 1.3 정도 됩니다. 얘는 한 로비본드 한 40대. 네. 이런 애들은 440 넘어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메가를 살 때도 수치를 보고 사실 수 있어요. 차이 많이 나죠. 이런 거 400원 수치값이 다 표시돼 있어요. 제로 파는 데가 들어가면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얘랑 얘랑 비슷해 보이는데 사이트에 들어가서 재원을 딱 보면 얘가 380엘이 얘가 440엘이다. 뭐 어떤 데가 탄맛이 많이 난다? 440엘이 더 탄맛이 많이 나는 거고 실제로 맥주에 넣어보면 색깔이 더 진하게 나와요. 맛도 써요? 더 써요? 네. 맥주 제가 이제 테이스팅 방법론에 대해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저는 이 맥주를 안 먹어봐도 대충 무슨 맛이 나는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뻥 아닙니다. 진짜예요. 왜냐면 맥주는 색깔을 딱 보면 그 색깔의 실제로 맛이 나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쉽게. 검은색 맥주잖아요. 그럼 검은색 실제로 뭐 있습니까? 커피, 에스프레소, 다크 초콜릿, 건포도, 건자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갈색 뭐 있어요? 아몬드, 각종 너트류, 그죠? 이런 향들. 그리고 이런 거 밝은 실제로 피자 도우, 크래커, 참 크래커 같은 담백한 크래커 있죠. 여기서 나는 혼맛이라든지 효모의 맛은 제가 몰라요. 근데 몰트의 맛은 안 먹어봐도 알 수 있어요. 이런 거 갈색, 붉은기 나는 거, 카라멜, 네. 뭐 토피 캔디 같은 거, 네. 그런 메가의 맛들이 안 먹어봐도 비디오에 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맛을 줘요. 더 볶을수록 더 타는 맛, 커피, 초콜릿 이런 맛이 날 수 있어요. 적절한 시점에 꼭 필요한 질문을 잘 해주셨어요. 국산보기도 맥주 양조를 사용하나요? 네. 잠시 죄송하지만 쉬었다 하시면 돼요. 아, 예, 그러실까요? 예. 양조에 사용하나요? 예, 사용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예, 우리나라 맥주에서는 그 농가들 이제 의무 수매량 이런 것들 있어요. 이제 대형 맥주 회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수매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예, 품종이 있어요. 이름이 이제 대표적인 애들이에요. 광맥볼이라는 게 있고요. 예, 백호볼이라는 게 있어요. 백호볼이 제주에서 많이 자라고요. 광맥은 전라도 지방에서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맥주 중에 제주 맥주 주식회사, 거기 그쪽에서 제스피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이제 100% 제주산 백호보리만 써서 맥주를 만들고 있어요. 제주도에 제스피 레스토랑, 제스피 펍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서는 백호보리로 만든 맥주들을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이 보리를 싹을 내서 건조시키고 이렇게 로스팅하는 과정이 그냥 프라이팬에 넣고 볶으면 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축적된 기술력을 요하는 작업이고요. 굉장한 기술력이 포함이 되고요. 왜냐하면 싹을 내는 순간 그 싹 안에 효소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효소의 효율성, 그 다음에 전분의 함량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양질의 보리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몰팅이 굉장히 과학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아직 역사가 짧아서 유럽의 전통적인 몰트 회사에 비교해서는 조금 기술이 딸릴 수는 있어요. 예, 그러나 좀 우리가 응원을 해주고 지역 보리를 많이 좀 쓰면 예, 그런 응원이 있어야 올라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보리뿐만이 아니라 홉이라고 하는 그 식물 재료들도 그 농가에서 자체 소등원으로 좀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천에도 한 분 계시고요. 또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차세대 주요 소득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네, 요거 에일 맥주 마시면 되게 과일 향들이 많이 나는 경우들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저희 맥주 메뉴판 보면은 이제 제가 어떤 맛이 나는지 적어놓거든요.
저희 대표 맥주 중에 하나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파인애플, 망고, 구아바, 자몽과 같은 열대과일향이 상쾌한 맥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손님분들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과일 넣은 과일 맥주인가요? 예. 근데 과일을 넣어서 그런 향이 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예, 않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효모가 내뿜는 발효향일 수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효모의 발효향이 강한 맥주가 독일식 밀맥주예요. 밀맥주를 먹으면 바나나 맛이 팍 나거든요. 예, 바나나를 넣은 게 아니고요. 예, 이 효모 자체가 바나나 같은 풍미를 예, 뿜어냅니다. 예, 정확히 말하면 바나나랑 똑같진 않고요. 바나나를 연상케 하는 뉘앙스가 충분히 납니다. 그리고 홉이라는 재료가 맥주의 아로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예,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홈 나무에 암꽃망울을 딴 거예요. 꽃 피기 전에 꽃망울을 딴 거예요. 꽃망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재료가 굉장히 품종이 다양해요. 지금도 계속 이종교배를 해서 품종이 개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홉이 주는 풍미가 대단히 독특해서 미국식 크래프트 비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홉을 과감하게 사용을 하는 예, 맥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홉은 자몽이나 오렌지나 레몬 같은 시트러스한 느낌을 내주는 홉도 있고요. 어떤 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망고, 파인애플, 뭐 파파야 이런 열대과일 향을 내뿜는 홉도 있고요. 어떤 홉 같은 경우는 뭐 블랙커런트라든지 뭐 이런 그 말린 베리류의 향이 나는 홉들도 있고요. 어떤 홉 같은 경우에는 사과나 배 같은 그런 홉을 그 풍미를 내주는 홉들도 있고요. 뭐 자두 뭐 등등등. 예. 요즘은 되게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맥주의 나라 독일에서도 크래프트비어의 영향을 받는지 홉 품종 개발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 얼마 전에 나온 게 휠 멜론이라는 게 있어요. 멜론 향이 나는 홉.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제로 과일을 넣었다기보다는 그런 뉘앙스를 주는 홉 품종을 많이 넣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양해요. 홉 종류가 엄청 많아요. 뒤에 지금 교재에 보시면 많이 적혀 있을 거예요. 보면 머리가 막 아픈 막 처음 보는 단어들 막. 예. 포도 품종마다 맛이 다르잖아요. 와인 먹을 때 포도 품종 따지고 빈티지 따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 맥주 마시는 사람들은 이거 무슨 홉 들어갔어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그냥 홉마다 풍미가 굉장히 다르고 지금도 계속 품종 개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떤 홉을 넣는지에 따라서 맛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거 크림색 맥주. 이름 진짜 잘 지은 것 같아요. 머리 좋은 사람들. 물론 일부 업장에서는 진짜 어이없게 진짜 휘핑크림을 얹어주더라고요. 진짜 그냥 먹었습니다만 네. 드셔보신 분 아마 있을걸요? 여름에 해운대 같은 데 가면 막 맥주 회사들이 와서 팝업 스토어 같은 걸로 하고 그래요. 대부분은 굉장히 조밀한 거품을 예. 얹은 맥주를 크림색 맥주라고 하고요. 진짜 크림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이렇게 고운 거품을 내주는 전용 탭이 있어요. 그 전용 꼭지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되니까 이제는 인터넷이 되는 좋은 환경이 됐습니다. 보여드리면 물론 이제 여기 보면 두 개 라인이 두 개죠. 네, 라인이 두 개고요. 하나로 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 두 개 2구짜리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내 몸 쪽으로 당기면 맥주가 나오고요. 이렇게 바깥으로 밀면 크림이 나와요. 네. 그래서 요거는 요 노즐의 뒷부분 여기서 맥주가 나오고요. 요 앞에서 조밀한 크림 거품이 나옵니다. 이런 탭이 있어요. 마찰력을 극대화시켜서 맥주가 통과하면서 고운 미세 입자를 만들어주는 전용 탭을 씁니다. 내가 땡기면 맥주, 몸 바깥으로 밀면 크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진짜 상상을 초월하게도 진짜 크림을 넣는
아니 갑자기 뭐 스프레이 같은 걸 막 흔들어요 제 앞에서. 이거 흔들어요. 이래요 막.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재과제빵 하는 분인 줄 참. 네, 그렇습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물 타지 않았다. 전지현 딱 나오면서. 네, 전지현, 저 전지현 좋아합니다. 네. 물 타지 않은 맥주라는 광고는요. 아, 그럼 일단 물을 탔단 얘기 아니에요, 기존의 맥주들은. 물을 탔단 얘기잖아요. 나는 물 안 탔어요 하면 기존의 맥주들은 물을 탔는데 나는 안 탔으니까 맛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물을 탄 맥주가 뭔가. 이런 공법을 하이 그래비티 공법. 이거 아마 많이 광고에 나와서 이제는 아시는 분들도 제법 있을 거예요. 하이 그래비티 공법은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우리 깔끔한 라거 맥주를 만들 때 도수가 한 4.5도 정도 됩니다. 뒤에 라벨 딱 보면 맥스든 카스든 다 거의 4.5도일 거예요. 그러면 그 술을 처음부터 4.5도로 만드느냐, 그렇지 않고요. 이를테면 9도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맥주는 1리터에 4.5%짜리 알코올을 가진 1리터의 맥주가 필요하면 500ml로 만들고 알코올 도수 2배로 만들어요. 500ml를 만들어서 4.5도가 아니고 곱하기 2에서 9도짜리 강한 라거 맥주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500ml는 탄산수를 탁 탑니다. 그러면 용량은 1리터가 되고 4.5도가 되겠죠? 물이 절반 들어갔으니까. 예, 그렇게 타는 맥주가 이제 이런 공법을 하이 그래비티 공법이라고 해요. 네, 요 하이 그래비티 가지고 말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나라 맥주는 하이 그래비티를 해서 맛이 없다 이러는데, 이거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볍고 청량한 라거 맥주를 생산하는 대량 생산 그 양조장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쓰는 기법이에요. 우리나라 맥주에서만 특별히 무슨 양심이 불량해서 그렇게 쓰는 건 아니고요. 크게 쓰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쓰는 겁니다. 예. 이게 있으면 아무래도 발효 탱크가 절반짜리 사이즈도 들어갈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쓰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맛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풍미의 증진을 위해서 쓰는 기법은 아니에요. 예.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는 정말 물을 타지 않았는가? 클라우드는 정말 물을 타지 않았는가? 글쎄요, 하이그래비티 공법을 안 썼다는 얘기로 제 귀에는 들립니다. 근데 사실 물 안 타기 힘들어요. 왜냐면 효모도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얘가 오늘 발효할 때랑 내일 발효할 때랑 컨디션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열심히 밥을 잘 먹는데 내일은 이렇게 한 숟가락 먹고 띡 내려놓고, 예,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알코올 도수가 일정하게 나와주면 좋은데 실제로 상업명조를 해보면 어떨 때는 맥주가 4.8도가 나오기도 하고, 나는 4.5도로 국세청에 신고하고 출고하고 레이블에도 뒤에도 4.5도로 박아놔야 되는데 어떨 때는 4.5도짜리, 어떨 때는 4.8도 좀 높게 나오기도 하고, 이 오차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0.몇. 완전히 똑같진 않습니다. 물론 이 편차가 크지 않게 관리하는 게 기술력이에요. 그러니까 온도, 도수가 좀 이번에 얘가 효모가 엄청 먹성이 좋아서 도수가 높게 나왔어. 그러면 물을 좀 타죠. 그래서 0.3도 떨어뜨리죠. 4.5도로 출고해야 되니까. 예, 그런 식으로 조금 타고 많이 타고의 차이일 뿐이지 완전히 안 타긴 힘들어요. 완전히 안 타긴 힘듭니다. 근데 수제맥주 쪽은 거의 이 기법 안 쓰죠. 예, 거의 안 씁니다. 일반적으로 균일한 품질의 균일한 그런 맥주들은 하이그래비티 공법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소량으로 도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쓰는 경우들 많이 있어요. 저는 맥주를 하면서 이거를 알게 됐을 때가 제일 기뻤어요. 이거를 알게 됐을 때가 제일 기뻤어요.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호프집 할 때 우리 맨날 호프집 가잖아요. 야, 호프 한잔 하자 이러잖아요. 도대체 호프가 뭘까요? 비슷한 발음을 가진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셋 중에 뭐 같으세요? 셋 중에 자 호프 F 두 분 두 번째 거 호. 내가 그동안 호프집이라는 간판에서 어떤 글자를 봤는지 생각, 실제로 그 글자 적혀 있어요. 자 세 번째 희망 호. 세 번째 셋 다 비슷하신데 뭐 그죠?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희망을 얘기한다 하면서 호프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예요 정답은. 독일어입니다. 독일어. 이거는 홉.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맥주 재료 꽃망울. 이거는 홉. 이거는 호프. 독일어예요. 뜻은 궁정, 정원, 가든 이런 뜻이에요. 넓은 파티 장소 이런 단어예요. 호프라는 지명을 가진 독일의 지역도 있지만 예, 이 단어의 어원은 궁정, 뭐 가든, 정원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장소에서 왁자지껄하게 맥주를 먹던 것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래서 호프집 할 때 오늘부터 간판 잘 보세요. HOF라고 적혀 있습니다. 간판 보시면. 네. 정말 기뻤어요. 이걸 알게 됐을 때. 그래도 물어보지도 않는데 친구들한테 다 얘기해. 니 호프 무슨 줄 알아? 그럼 모르면서 술 먹니? 막 이런 애. 초식을 한 번씩 써주면 좋죠. 기쁘지 않으세요? 굉장히 기뻤는데 이거 알아서. 이거 아까 맥주 색깔 얘기하면서 한번 드렸던 말씀입니다. 예. 아, 난 흑맥주는 독하고 부담스럽고 뭐 한약 같고 부담스러워. 색깔에 질에 겁먹고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흑맥주가 검은색 식재로 맛이 나는 건 맞아요. 근데 자, 보시죠. 한약 시커멓죠? 초콜릿도 시커멓죠? 에스프레소 시커멓죠? 건포도도 검은색이죠? 네 가지 맛이 같습니까? 예, 달라요. 그러니까 색깔만 검지 검은색 식재료에 어딘가 비슷한 뉘앙스가 맛이 나는 건 맞으나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스타일 관점으로 우리가 마찬가지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 이걸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이거는 제가 그 신문기사 보다가 항상 이 생각 들더라고요. 와바라든지 뭐 GS25라든지 그런 편의점에서 이번 달 판매 1, 2, 3등 이렇게 랭킹 정해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기사 내고 수입 맥주 열풍 이러면서 딱 보면 1위가 수입 맥주 판매량 1위가 머드쉐이크, 2등 KGB, 3등 크루저, 4등 아사히, 5등 칭따오 막 이래요. 그렇게 순위 발표를 해서 나와요. 네, 그런 것들을 보고 아 이래서야 되겠는가. 얘네 맥주 아닙니다. 이런 거는 전문용어, 아 전문용어는 아니고요. 정식용어는 RTD라고 불러요. RTD. 레디트 드링크의 약자고요. 그냥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술. 예를 들면 보드카에 라즈베리 시럽을 탄 형태라든지 예, 뭐 어떤 독주에다가 그 과일 주스라든지 과일 탄산 주스 같은 걸 첨가한 경우 예, 이거 맥주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맥주집 가서 셀프 냉장고 앞에서 어 난 요새 이 맥주가 너무 좋아하면서 친구가 머드쉐이크를 딱 집으시면 손목을 딱 때리시면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무알콜 맥주, 글루텐 프리 맥주 드셔보신 분 있으세요? 무알콜 맥주 드셔보셨어요? 무알콜 맥주? 글루텐 프리는요? 글루텐 프리는 드셔보신 분 없으세요? 그죠? 이게 동양인들은 신경 안 써도 거의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게 유럽 사람들 되게 많아요. 글루텐 알러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글루텐 뭐냐면 우리 밀가루 할 때 찰지게 쫀쫀하게만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수타 뽑을 때. 그 글루텐이라는 그 불용성 단백질이 이렇게 찰지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루텐이 없으면 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없으면 빵도 못 만들고 수타면도 우리는 못 먹고요. 그렇습니다만 일부 사람들은 글루텐 알러지가 있어서 특히 서구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글루텐을 못 먹는데 글루텐이 밀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밀, 빵 못 먹죠. 면 먹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소화가 경미한 증상으로는 소화가 잘 안 되고요. 더부룩하고요. 이제 증상이 좀 심각한 분들은 먹으면 막 경기 일으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 마실 수 있게 예, 글루텐 성분을 제외한 예, 맥주들을 만들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꽤 시장 규모가 큰 편입니다. 예. 그 사람들도 맥주를 마실 권리는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리도 많아요, 글루텐이. 그래서 글루텐 프리 맥주는 그래서 보통 보리보다는 글루텐이 없는 거. 글루텐 없는 곡식이 뭐가 있냐면 메밀. 평양냉면을 100% 메밀로 뽑는다. 이런 집들은 좀 약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메밀은 글루텐이 거의 없어서요. 면이 안 뽑혀요. 반죽이 뭉쳐지질 않아요. 잘 뭉쳐지질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평양냉면집들도 다 소량의 밀가루나 전분 다 섞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나요? 옥수수, 뭐 수수 이런 애들을 가지고 맥주 비스코무리한 맛을 내는 거죠. 걔네는 글루텐이 잘 없는 곡식들이니까. 알코올 프리, 무알코올 프리 맥주는 이제 우리 임신하신 분들 기분은 내야 되겠고 내 아이를 위해서 먹을 순 없고 그렇게 먹는 맥주고요. 무알코올 맥주는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그냥 보통 맥주를 만든 다음에 저온에서 살살 가열합니다. 뚜껑 열고 알코올이 날아가겠죠? 네. 무알코올 맥주가 실제로 알코올이 아예 없진 않고요. 1% 미만 맥주를 알코올 도수 1도 미만 맥주를 무알코올 맥주라고 해요. 알코올이 있긴 있어요. 근데 1도 미만은 먹어도 관계없으니까 무알코올 팔겠죠? 그리고 이제 뭐 역삼투합이라든가 그러니까 필터로 걸러버리는 방법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필터 그러니까 필터로 맥주를 거르게 되면 중요한 건 그 맛도 걸러져요. 우리가 사실 맛과 향이라는 것들이 되게 드라이하게 딱 현미경으로 보면 그냥 이렇게 분자들의 덩어리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게 다 걸려서 그러니까 풍미도 같이 필터링돼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글루텐프리 먹어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네, 유럽의 수도원 맥주 뭐 유럽 여행 다녀오신 분들 있으시면 그런 거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또 유럽을 안 가셨어도 유럽의 수도원 맥주가 있다더라 이건 아세요? 유럽의 수도원 맥주 실제로 많죠.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유럽의 전통 음료가 맥주예요. 물이 안 좋으니까 식수 대신 마시던 개념 발효를 해서 안전한 음료로 만들어 먹었던 전통들이 있고요. 그리고 수도원에서 맥주만 만드느냐 우리 유명한 맥주 중에 트라피스트 맥주라는 게 있어요. 여기 혹시 천주교 신자분 계세요? 네. 트라피스트 수도회라고 들어보셨죠? 그러세요? 뭐 여러 분파 중에 하나예요. 뭐 프란치스코 수도회 그죠? 이런 수도회 있잖아요. 보통 그 수호 성인이 만든 이렇게 단체잖아요. 예, 여러 가톨릭 수도회 중에 트라피스트 수도회라는 데가 있어요. 예, 이제 벨기에도 있고 유럽에도 그 네덜란드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는데 그 트라피스트 수도원에 소속된 수도원에서 만든 맥주들을 트라피스트 맥주라고 해요. 예, 그런 맥주들을 왜 만드느냐? 수도원도 전기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도원도 수도세 내야 되죠. 예, 비영리를 목적으로 자체 수익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메이라는 곳이 있는데 시메이 수도원입니다. 시메이 수도원에서는 시메이라는 맥주도 만들지만 시메이 치즈도 만들어요. 예, 어떤 수도원에서는 양봉도 합니다. 꿀도 만들어요. 어떤 수도원에서는 잼도 만들어요. 그래서 5일장 나가서 파는 거예요. 물론 표현이 5일장입니다. 요새는 이게 가서 카드 결제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예, 직원들 월급도 주고 예, 하는 겁니다. 영리 개념을 넘어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딱 수도원이 운영될 딱 이 수치만큼만 수익 활동을 하게끔 기타 다른 활동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가톨릭의 전통 사순절에 금식합니다. 사순절 기간 내내 금식을 해요. 금식이면 이제 고체 음식물은 못 먹는 거예요. 이제 물만 먹죠. 근데 물만 먹으니까 죽겠는 거죠. 맥주는 먹을 수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수도사들이. 그래서 맥주를 액체 빵이라고도 부르죠. 영양분을 보충해주고 모르겠어요. 이렇게 술이 이렇게 약간 취하면 뭐 신과 더 빨리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네. 그런 전통에 의해서 수도사들이 전통적으로 맥주를 많이 만들어 왔어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때 그 많은 분들이 많은 수도원들이 이제 그 폭파가 되면서 그런 전통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남아있는 수도원에서는 여전히 수도승들이 미사 드리고 맥주 만들고 한 잔 먹고 또 예배 드리고 왜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맥주 만들 때 물맛 이 물맛이 정말 맥주에서 정말 중요하다 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어떻게 동감하세요? 맥주의 전체 함량 중에서 한 96% 이상 물이에요. 예. 나머지 뭐 4~5% 정도가 이제 뭐 메가에서 나오는 품 뭐 이런 건데요. 예, 부피로 따지면 물이 제일 많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물이 중요해요.
네, 우리 이런 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제는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옛날에는 우리 인간이 물 처리할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맥주 스타일별로 이제 히스토리 같은 것도 살펴보겠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깔끔한 맥주밖에 못 만들어요. 그 지역 물이 그래서. 근데 어떤 지방은 되게 이렇게 향 강하고 풍미 있는 맥주밖에 안 나와요. 거기는 물론 깔끔한 맥주가 안 나와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체코 풀젠 지방에서는 주로 이제 연수라고 해서 연수는 비눗물 잘 닦인 뽀드득뽀드득 단물. 단물. 예. 그쪽에 많아서 깔끔한 맥주들. 그런 물 특징이 안에 미네랄 성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물 자체가 순수하고 깨끗해요. 그래서 그런 깔끔한 체코식 필승 위주로 발전을 했고 반대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경수 성분이 많아요. 샘물. 오물물로 하면 비누 계속해도 미끌미끌 안 지워지죠? 계속 비눗기가 안 지워지죠? 그런 물들은 물 안에 하여튼 뭔가 많이 녹아있는 거예요. 예. 그런 물들은 상대적으로 깔끔한 맥주 만들기 좀 적합하지 않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발전했지만 지금은 이제 물 처리 기술이 있기 때문에 예. 물 어차피 용도에 맞게서 다 희석해서 씁니다. 이게 물 아마 우리 한국 소비자들이 맥주에 있어서 중요하거나 인식하기 시작한 게 그 광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특히 20대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 하이트 천연 안반수 밑에서 빵 물 올라오죠. 그거 보면은 어이 맥주 먹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아마 아 맥주가 물이 중요하구나. 근데 그 안반수 그대로 안 써요. 다 처리해서 씁니다. 네. 맥주 종주국들의 대표 맥주는 뭐가 있을까요? 독일 맥주는 좀 많이 아실 거고요. 여러 가지 맥주 지방들이 많이 있어요. 예. 독일, 이런 나라들이 맥주로 유명한 나라들이에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쌉쌀하면서 깔끔하고 개운한 필스, 그 다음에 바나나 향이 풍부한 에일이에요. 바이젠, 바이스비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쓴맛은 좀 적지만 가볍게 먹을 수 있는 헬레스 같은 맥주들이 굉장히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또 독일 맥주 중에 복비어라고 해서 우리 복이 비는 복 말고요. 영어로는 BOCK라고 하는데 복비어라고 해서 좀 강한 라거가 있어요. 스트롱 라거 스타일. 그래서 6도 이상 올라가는 7도 넘어가는 그 라거 맥주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크래프트 맥주 양조장들에 의해서 활발하게 복원이 되고 있는 맥주인데 사실 독일 현지에서는 죽은 히스토리컬 비어가 있어요. 그 고제라는 맥주가 있는데요. 그 맥주는 일부러 젖산 발효를 해서 맥주가 되게 쉬어요. 예, 그리고 소금을 넣습니다. 시솔트를 넣어서 짜고 신 맥주가 있어요. 별미예요. 이상할 것 같으시죠? 방금 표정이 이러시는데 맛있어요. 나중 가면 신맥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사워비어라고 있습니다. 별도 카테고리로 맥주가 쉬어요. 일부러 젖산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유산균 발효를 일부러 시켜요. 그리고 아까 네. 물을 얘기했는데 네. 우리가 수제맥주를 만들 때는 생수를 쓰는 거 제아수를 써야 돼요? 아니면 수돗물을 쓰나요? 수돗물 씁니다. 대부분의 양조에서는 수돗물 써서 자기들이 알맞게 물의 미네랄 성분이라든지 pH라든지 연수경수 레벨을 조정해요. 수돗물 씁니다. 그냥 수돗물 그냥 여가 있었나요? 수돗물을 한번 끓였다 식혔다가 쓰는 건가요? 끓였다 식히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그냥 바로? 그냥 수돗물이요? 그러니까 물 처리를 해서 그 물을 바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꼭지를 틀어가지고 그 수돗물에 바로 맥주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예, 적절하게 내가 이번 만들 맥주의 특성에 따라서 물을 조절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수제 맥주 양조장 중에 시골에 있는 곳들이 있어요. 시골에 위치한 곳들, 그러니까 지방에 위치한 곳들은 지하수를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마케팅 포인트들이 우리는 전국에서 가장 좋은 물을 찾아 헤매다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글쎄요, 양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맥주를 만들 건지에 따라서 그 물의 성분을 인위적으로 조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돗물 씁니다. 저도 오늘 양조장에서 오는 길인데요. 수돗물 썼어요. 맛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벨기에 같은 경우는 맥주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주로 벨기에 맥주의 특징은 도수가 좀 일반적으로 높고요. 한 7도 막 이래요. 예. 그리고 탄산이 좀 많고요. 경쾌하지만 기품 있는 맥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밀맥주의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두 나라가 독일에는 바이스비어라는 게 있다면 벨기에는 벨지안 윗비어 또는 벨지안 화이트라고 불리는 맥주 스타일이 있어요. 호가든이라고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상쾌한 오렌지 향이랑 은은한 바닐라 향이 나는 그런 맥주들 벨기에가 존주국이고요. 되게 독한 맥주들도 많아요, 벨기에. 그리고 벨기에가 특히 신맥주로 유명한 곳이에요. 사우어비어라고 부르는데요. 인위적으로 젖산이 살고 있는 오크통에다가 맥주를 집어넣어서 의도된 감염을 시키는 거예요. 젖산이, 그러니까 맥주 효모는 당을 먹고 알코올을 만드는데 우리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당을 먹고 젖산을 낼 거예요. 예. 그리고 오크통에 오래 두면 초산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초산은 알코올의 식초로 변하는 게 초산 과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미 술이 만들어진 술에다가 초산균이 살고 있는 어떤 환경에 일부러 노출을 시키면 맥주가 짜릿하게 신맛이 나죠. 예, 벨기에 그런 맥주들 굉장히 많고요. 특히 벨기에 람빅이라고 해서 얘네는 아예 효모를 안 넣어요. 그냥 술 되면 오크통에 그냥 바로 딱 집어넣습니다. 그럼 그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 다 효모 있어요. 네. 예, 얘네들이 붙어서 그 양조장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양조장 대들보, 천장 이런 데 애들이 있단 말이죠. 내가 사르르 내려와서 발효합니다. 그럼 더 신맛을 내줘요. 조금 신 것도 있고요. 먹으면 막 등골이 쫙 설 정도로 신맛도 있어요. 도대체 그런 걸 돈 주고 왜 먹는가? 저도 처음에 먹고 그랬는데 중독이 되는 맛이 있습니다. 중독이 돼요. 잉글랜드. 예. 요 테나라는 구분을 하셔야 되고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런던에서 포터라는 맥주가 이제 검은색 다크에일 발현이 됐고요. 또 영국은 잉글랜드는 또 비터라고 해서 그냥 마시기 쉬운 호박 색깔의 맥주예요. 홉이 좀 많이 들어서 약간 좀 쌉싸라고요. 과일향도 상대적으로 있는 편입니다.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술이 아이리시 레드에일이라는 게 있어요. 붉은색 맥주예요, 말 그대로. 마트에서 팝니다. 스미딕스라고 팔아요. 스미딕스라고 팝니다. 실제로 빨간색의 맥주를 갖고 있어요. 또 킬켄이라는 맥주도 있고요. 네. 아이리시 레드에일의 원조격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유명한 맥주 기네스. 네. 기네스. 스타일명으로는 이제 아이리시 드라이 스타우트라고 하는데요. 단맛이 전혀 없는 구수한 맛을 가진 네. 또 에스프레소 풍미가 살짝 있는 그런 다크에일을 만드는 본고장입니다. 스코틀랜드 맥주 같은 경우에는 좀 달고 홉 같은 과일향은 약간 좀 배제하고 곡물 맛이 좀 많이 나는 그런 맥주들 위주로 발달이 되어 있어요. 다음에 체코는 필스너에 나가고요. 깔끔하고 필스너 우르켈 마트 가면 있어요. 제일 많이 팔리는 필스너 맥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굉장히 맛이 진하면서 깔끔하고요. 또 기존에 먹던 맥주보다 쓴맛이 좀 강해요. 그리고 약초 같은 그런 은은한 풀향이 나는 맥주가 되겠습니다. 또 기타 유럽은 뭐 전역적으로 맥주를 많이 만들었는데요. 뭐 발트의 연한 국가 예, 그쪽에서는 뭐 도수가 높은 검은색 라거 맥주를 만들기도 했고요. 여러 대표 맥주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되고 맥주를 수급할 수 있는 환경이 허락되면 가급적이면 좀 다 기본 스타일들은 같이 좀 마셔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맥주를 만들 수 있나요? 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